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와 놀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은주의 초콜릿 시간이고요. 많이 더우셨죠? 더위가 가시고 이제 또 그 가을이 왔는데 하늘이 아침 저녁을 출근하고 퇴근할 때 보면 하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그 여러분 마음도 편안하시고 또 예쁜 마음으로 이렇게 잘 흘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해를 끼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안녕하세요. 45세 남성입니다. 어디에도 말하지 못한 제 고민을 익명의 힘을 빌려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강박증 환자입니다. 제 증상은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참고로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전 제 가족을 제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해칠 것 같은 생각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가령 과일을 먹다가도 제가 과도로 제 가족들을 다치게 하면 어쩌지라는 생각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고 강박 사고인 것을. 하지만 너무 불안합니다. 제 과거사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아원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가 절 버렸고 지독하게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지금 아내와 결혼을 하였고 누구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제 두 딸도 제 목숨보다 소중하고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런 제 가족을 제가 해야 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알고 있지만 혹시 내가 그러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적으로 생각납니다. 이은주 원장님, 제가 미친 사람처럼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이런 사연입니다. 이것도 반복된 생각이고 반복된 생각이면서 본인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불안해지고 그리고 그 생각 기저에는 두려움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강박장애라고 합니다. 먼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알아차리셔야 되냐면 본인이 과도하게 하는 생각을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의식에서는 생각이 매우 자유롭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이 자유롭다는 것을 좀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자유로운 생각 속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행동은 아니잖아요. 가족을 해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행동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조금 더 배양해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지 이렇게 알아차려 주시고 그리고 생각은 자유로울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돼 라는 생각을 갖는 게 필요로 합니다. 지나치게 본인을 나무라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강박사고는 문제가 본인이 참을 수가 없거든요. 본인한테 본인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잘 알아차리시고 그 부분이 이상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자기 처벌적인 것보다 그냥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나는구나 하고선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본인이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행동을 선택하지 않아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그 강박장애 중에 하나인 해를 끼칠 것 같은 특히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것 같다고 하는 사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께서도 말하지 못할 꼭 그 다음에 본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래에 댓글창에 본인의 사연을 올려주셔도 좋고 아래 보이는 제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초콜릿 시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체험 많이 하시는 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